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이 와가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신교는 보면은 큰 운동장에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여기 삼성산 회복에서 이런 큰 기도회를 마련해갖고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출판사에서는 삶 껴안기라는 책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띠두르고 결사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뭐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뭐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몸서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은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냔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전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에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 내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백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버스 안 타고 다녔어요.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1,0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 축일인데 베네딕도 우리 누나는 내 영명 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은 성당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례 분과장이 교두를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례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 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성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주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주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여섯 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 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사형이 결정됐고 막 목매로 올라갈 때 왜 안 죽으려고 버팅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사람 다섯 명, 열 명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것 같아 갖고. 지금 살아 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얘네들이 또 성서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에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 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충.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순마 테올로죽대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쓰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야, 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느냐? 아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갖고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요즘 어젠가 뭐 그제도 박유천이라는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 쳐 죽이려고 그러지? 가늠한 사람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늠해서 난 맞아 죽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서른 살에 결혼을 하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신부가 미쳤나 이혼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예, 이혼은 괜찮은데 자,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삼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네.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 천당 가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를 잘라냈지만 위치가 정가운데였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cm는 잘라내야 되니까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내야지 전이가 안 되고 그런다니까. 뭐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지 뭐 산대는데 그거 10cm 잘라내는 거 어때?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하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켓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켓으로 찍어요. 그 호치켓을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두 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5년 두 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세례명 되려니까 세례명이 없다는 거. 왜 세례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라니까 자기네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고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아.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근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예,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크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신교는 보면은 큰 운동장에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여기 삼성산 회복에서 이런 큰 기도회를 마련해갖고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출판사에서는 삶 껴안기라는 책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띠두르고 결사 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뭐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뭐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몸소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냔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전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에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전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1,0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축일인데 베네딕토 우리 누나는 내 영명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 성당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례 분과장이 교두를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례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 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성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이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6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사형이 결정됐고 막 목매로 올라갈 때 왜 안 죽으려고 뻗팅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사람 다섯 명, 열 명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것 같아갖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얘네들이 또 성서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충.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순마 떼올로죽게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대니까요. 네.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야, 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으냐? 아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갖고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야.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요즘 어젠가 뭐 그제도 박유천이라는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 쳐 죽이려고 그러지? 가늠한 사람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늠해서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뒀다 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서른 살에 결혼을 하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신부가 미쳤나 이혼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예, 이혼은 괜찮은데 자,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삼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네.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 천당 가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를 잘라냈지만 위치가 정가운데였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15cm 정도 된대. 그러니까 10cm는 잘라내야 되니까 위로 5cm, 아래 5cm 잘라내야지 전이가 안 되고 그런다니까. 뭐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지. 뭐 산대는데 그거 10cm 잘라내는 거 어때?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하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킷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킷으로 찍어요. 그 호치킷을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두 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5년 두 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세례명 되려니까 세례명이 없다는 거. 왜 세례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라니까 자기네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요.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고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아.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근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 교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